부구청장 임명을 두고 대전시와 갈등을 빚어온 대전중구청이 결국 내부 승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시청에서 임명하는 부구청장을 받아온 관행을 깬 건데 대전시 공무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다른 자치구들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시와 자치구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최은우 기자입니다. 대전중구청이 오늘 상급 이하 승진 예정자를 결정했습니다. 부구청장 내부 승진 문제로 대전시와 갈등을 빚어오던 대전중구가 예고한 대로 4급 국장이던 조모 씨를 승진시켜 부구청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대전시 공무원 노조는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중구청을 찾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2014년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사이 맺어진 인사교류 협약에 따라 시 인사를 부구청장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관행인데 원칙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자체 승진은 특정 인사를 승진시키려는 꼼수라며 중구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최저 승진 연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인사위를 열지 못한 것입니다. 그걸 날짜를 기다렸다는 듯이 딱 기다려서 오늘 1월 2일 날 인사위를 열어서 첫건 챙기기에 의한 승진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용갑 중구청장은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 광역지자체의 권한 나누기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밝혔습니다. 부구청장 임명은 구청장의 당연한 권리로 지방자치법상 문제가 없고 또 광주나 서울 등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 분권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전이 지방 분권의 선도 도시에 맞게끔 아마 허태종 시장님도 통 큰 그런 결단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장 6개월 뒤 대덕구와 동구도 부구청장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이번 결정이 다른 자치구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대전시가 자치구와의 인사교류는 물론 특별교부세 등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예고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갈수록 확산될 전망입니다. TJB 최은호입니다.